안녕하세요. 투자의 답을 찾아드리는 멘토의 투자 노트 금요일을 받고 있는 이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번 주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제가 계속 현금화를 좀 시켜 놓자. 차액 차익 실현을 했으면 어느 정도 팔고 나와야 되는 엑시트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 부정적인 견해 말고 어, 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을 바라보실 때, 어, 공격적으로 누가 투자를 할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이제부터는, 어, 추석 전까지 경계 심리는 가져가야 되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좌를 좀 어느 정도 채워놓고, 공격적으로 매수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점이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 코스피를 봤었을 때, 오늘도 1% 넘게 밀려주면서 2,600이 무너졌고, 그리고 2,550포인트마저 무너뜨리는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해줬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뭐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밀려주고,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밀리는 그런 좀 아쉬운 시장 흐름이었지만, 어, 저는 이제 그 2600에서 2800 포인트 그 안에 박스에 갇힌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과하게 밀렸는데, 어, 중요한 점은 시청자분들께서,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밑으로 밀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빠진 상황이다. 그리고, 어, 수급이 터진 상황이 아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으면은, 이건 뭔가 우리 증시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이런 시점에그 밀림 현상은 그래도 어, 너무 지금 비관하기에는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더 컸는데요, 700포인트 위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700포인트마저 다음 주에 무너지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에 빠진 궁극적인 원인은 2차 전지 혹은 로봇, 이런 시총이 좀 코스닥에서 좀 크다고 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이주인데 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은 저는 코스닥이 다시 한번 대참 반등을 코스피보다 좀더 세게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우리 증시만 맨날 약하냐라는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는 어저께와 이틀 연속으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지수 하단을 방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750포인트가 지켜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지금 이제 마련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도 문구가 나와 있지만 9월 전에 팔았어야 했나? 계절 징크스 피해갈 수 없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9월달은 굉장히 증시가 약했습니다. 왜 9월달은 유독 약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적 시즌이 끝났고 그리고 향후 모멘텀들에 대해서 약간은 부재한, 그러니까 올라갈 명분도 이유도 확실하게 없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려갈 이유는 없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었을 때 우리는 한 템포 좀 조정의 시간, 그러니까 어, 숨 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명분을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수가 빠지면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뭐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혹은 전쟁 이슈가 이러면서 끼어 맞추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 지금 증시가 반그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이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어 확실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팔고 나갔. 다 하지만 이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에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전부 전부 다 종목들을 선정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종목 선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일정 수준 어 이렇게 롤링이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미국 금리 인하 폭이 비컷이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비컷이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달러 환율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달러원 환율도 중요하겠지만 달러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왜냐면은 그 갑자기 금리나 폭이 커져 버리게 되면은 달러의 약세로 결국에 엔화 강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금리나 폭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전반적으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전환점이 지금 현 구간에서는 굉장히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이제는 이제 9월달, 10월달 지나가면서 11월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어,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었을 때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8월, 9월, 조금 증시가 눌림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 놓자라고 말을 해 놨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사 모아 가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어 인플레이션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시작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인플레이션 부작용 이후로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양극화는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간 어그분 분, 분들이 어, 근로소득에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만 비빌 언덕이 있는데 어, 지금 달러 제네럴이라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달러 제네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다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살만한 물건들이 없다. 달러 1달러 가지고 살만한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가격은 비싸게 올라갔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120불 정도 했던 그 주, 종목이 어, 지금 80불 밑으로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저소득층의 균열 조짐이 결국에 고용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럼에도 너무 비관적인 그런 흐름은 어 접어두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레이트 사이클에는 선행 지표보다는 약간은 후행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이클이 임금 상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소비 서비스업 취약계층의 상황을 가늠할 고용과 소비 상황에 과거보다 좀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살짝의 조정이 들어왔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 택 지표는 저점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표는 저점을 통과하는 반면에 서비스업 지표, 고용 소비자 지표는 이제 고점을 통과해서 두나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라는 말은 침체라는 얘기는 좀 아직은 그런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라도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말하는 게 잠깐의 침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어 지금 두나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나가 왔다가 침대를 터,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저는 그 시점이 저는 지금 증시에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지금 9월이지만 이제 10월, 11월을 준비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2주 후면은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금투세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 이슈들도 붙어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 구간 다음 주에 조금,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어, 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 머지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laughs> 어, 9월 10일 날에 이제 그 해리스 트럼프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 도움이 된다.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그 사람들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도 있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가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 강했었던 뭐 금융, 트럼프의 경우에는 뭐 금융이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소비재라던가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 경기 민감에는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어 여기에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라는 부분들 지금 AI 확산 논란에 어 AI가 벌써 다시 죽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지금 큰 서점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서적들을 보면은 AI는 이제 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력이라던가 AI 수요, 반도체 이쪽 공급이 좀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제가 좋아했었던 섹터죠. 방산이라든가 조선이 위너라고 지금 여기 어,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저는 이 관련 얘기를 두달 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방산 조선 관련해서는 수주 모멘텀도 있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RO 어, 협정 체결, 그런, 그런 큰 이슈. 결국에는 굉장히 큰 4조 원 넘는 그 시장을 우리가 문을 두들겼고 오픈을 했고, 이제는 수익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런 종목들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들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 대리기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어, 트럼프가 된다라면은 좀더 강력하게 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혹은 일본이 반사수혜를 볼 여지가 높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코 일본 기업들에게 밀리지가 않다 그런 업종은 방산이라던가 조선 이쪽을 좀유력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때도 굉장히 핫했었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리스는 이제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 자동차 관련해서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뭐 지금 한학큐셀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 싶고, 어, 폭력 관련해서 CS인들 아직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굉장히 확인할 이벤트가 많을 텐데, 어, 오늘이죠. 9월 6일, 9월 고용보고서에 아까도 지금 형 구간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핫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여파가 다행히도 내일로 넘어가진 않아요.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충격은 다소 완화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스 하단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단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두고서 반등을 꾀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0일 어, 좀 스케줄이 남아 있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할 것인지 어, 이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 10월, 11월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누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우리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스케줄링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월 중순에는 코리아 밸류업 주수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분기에 보여줄 기업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것이며 4분기에는 어, 그쪽 기업들보다는 3분기 쪽에 빠르게 선제적인 선제적인 타격을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9일 추석이 지난. 그 날, 이제 FOMC, 거기에서 금리 결정이 날 텐데, 여기에 시장은 또한번 다시 주목을, 치, 주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보, 봤었을 때, 9월달, 이제 다음 주죠. 당장에는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어, 아이폰 수요교체가 지금 많아졌는데, 그렇다라면, 미국에서 지갑이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량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그거는 애플의 주가를 보면 먼저 반응을 할 거고, 그럼 애플 관련주, 관련주 해가지고, 뭐, LG 이노텍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과연 접근을 해봐도 될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조금씩 사모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표결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관련주,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주도를 했던 그래도 빛이 났던 섹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미국 생물보안법 표결이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수혜는 어, 이쪽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이오는 지금 계속적으로 스케줄이 있어요. 종양학회라던가 폐암학회라던가 지금 아직 지금도 열리고 있는 어, 모건스탠이 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대 세계 최대 공자기계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로봇 관련주들 지금 코스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어, 우리나라 로봇 3대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국내 최초 개발한 바퀴 이동형 인간형 양팔 로봇 등 10종 이상의 로봇 플랫폼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는 것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0일 아까 너무 두차 강조를 했는데 해리스 트럼프 t v 토론에 있고 여기에서는 대마라던가 낙태라던가 신재생 어, 이쪽 종목들 해리스를 좀 지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트럼프는 재건이라던가 남북경합, 방산 근데 재건이라던가 방산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남북경합은 글쎄요 좀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널뛰기는 보여줄 수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가 이제 다다음 주도 물론 하이타, 하이라이트인데 소화해야 될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그 연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CPI, PPI가 수요일과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유럽 종양학회가 어,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 어, 유틸렉스라, 유틸렉스라는 종목은 개발 중인 고형암, 발표를 할 예정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나닌과 관련한 다수의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서큰 성과를 얻는, 얻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 직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런 그 학회가 지나감에 따라서 모멘텀이 소멸됐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차액실현 매물 물량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 지금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굵직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그 어 종목 개개인마다 유한양인 같은 어 굉장히 큰어 파일을 가진 그 먹거리를 가진. 그런 재료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너무 섣부르게 바이오는 섣부르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따라서 꾸준한 상승이 결국엔 기초체력으로 보여질 것이고 지금은 어,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2800 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은 고평가 영역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2600 아랫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수는 빠른 회복을 보일지는 저도 다음 주에 당장 보여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제는 아른 그 반등은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2,600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어,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면 증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굉장히 잔잔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세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헬스케어 2차 전지 기존 주도주 어, 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을 몇 한에는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밀려서 그렇지 어, 상승과 하락을 업등락을 계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어, 지속은 될수 있겠지만 음,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드린 다음에 탑백주까지쭉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권 리포트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는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사모화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동안은 제가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계속 얘기 누차 두달 가까이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포지션이 들어가도 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현 시점에서의 반도체 섹터 어 봤었을 때어 지금 살짝의 조정은 좀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지금 23년도에는 21억 달러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7년 그러니까 불과 3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시장의 규모가 5배가 커진 52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HBM 시장 점유율은 어느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냐를 봤었을 때. SK하이닉스가 5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탑티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으로 삼성전자가 3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 관세라던가 혹은 아면 법인세라던가 이런 것들로 무기를 치고 흔들면서 마이크론. 이 미국 종목이잖아요. 미국 기업. 를 밀어주는 그런 액션은 나올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력을 가진 독보적인 회사들입니다. 어, 그렇다라면은 이런 회사들을 봤었을 때 저는 반도체 에 관련해가지고 어, 삼성전자가 이제 8단 h b m 3 어, 8단이 2024년 3분기 이제 곧 양산에 돌입을 하고요. 그리고 24년도 4분기에는 12단까지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 세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HBM3E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벌써 생산을 시작했죠 24년 3월 말에 양산을 시작했고 을 8단을 그리고 24년 9월 말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한 템포씩 조금 빨라요 어, 12단 같은 경우에는 24년 9월 말에 그리고 HBM4 12단이 25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스케줄대로라면은, 어, HM, HBM4 16단을 2026년도에, 어, 지금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글로벌 미래 먹거리를 빠르게 빠르게 선저, 선점을 할수 있고, 그러면은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현 구간에서 미국, 일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저는 분명히 그 삼성전자도 분명히 10만 전자까지 26년도 멀리 본다라면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투자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반도체 섹터의 현시점을 분석을 해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최고의 HBM4 출시를 위해서 TSMC랑 맞손을 잡는다. 트렌드, 트랜스포드는, 트렌드포스는 삼성문자가 HBM3 e 8단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다. 라는 이런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어 저는 지금 이제 삼성이 지금 7만 전자를 깨고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6만에서 다시 7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세가 좀 세게 거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것만으로는 좀 무섭, 좀 힘들죠. 들어 올라가기가 힘들지만 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었고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여기에서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을 내보이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하락 추세를 그려주면서 쭉 크게 밀렸는데 저는 75,000원까지 부근은 저는 충분히 어, 한달 이내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를 좀 줄여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보면 언더 퍼폼을 좀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너무 과하게 밀렸다. 그랬다라는 얘기는 8월 5일 날 굉장히 블랙 먼데이 이날 이렇게 세게 밀렸다가 결국에 주가라는 것이 8만원까지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저는 이거는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게 7만원 위로 올라섰었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도 2600포인트로 올라설 것이고 저는 7만 5천, 7만 5천원까지는 주가가 완연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가격적으로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는, 어, 삼성전자, 우리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고,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는 세게 올라갔다가 세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10, 20만원대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세게 올라갔었습니다. 25만원까지 25% 가까이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벌써 15만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줍줍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쌍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15만 원의 가격대만 지켜준다라면 어, 저는 이제 241선 어, 저항을 받고 어, 밀렸지만 저는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지켜준다라면 지금은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한달 내지는 두달 정도의 긴 호흡을 받 짧은 호흡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충분히 주가 회복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두 종목만 살펴봤는데, 반도체 관련 지금, 어, 저는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어, 조금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10월, 11월에는 지금 조금씩 주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10% 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담고 있을 텐데, 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뭐 화재 관련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 어, 지금 스프링쿨러 설치한다 라고 했더니 그 스프링쿨러 관련 종목들, 파라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직행하는가 하면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 좀 이제 시총이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테마성 움직입니다.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 해주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성 이슈로 인해서 그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근데 배터리 중요 정부 의무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사전 인증, 뭐 스프링 클러 신축 의무 설치 이런 것들은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셀 업체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보게 됐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 종목일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은 시장을 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때 우리 증시가 밀렸던 이 구간에서 이 종목만큼은 32만원의 가격대를 지키고 있던 이 종목이 벌써 42만원을 터치를 하고 오늘은 살짝의 눌림목이 나왔지만 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더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36만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불도 났고 지금 뭐 두드려, 두드려 맞을대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라던가 이쪽으로 좀 전환 고개를 돌려놨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셀어 셋업 배터리 완성 셀 업체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 더 이상 나쁜 뉴스가 나올 게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나올 게 있을까요? 좀 한번 의구심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금 주가가 44만원 내지는 과거의 영광이었던 60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길만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살펴봤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어, 이런 특허 기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때좀 많이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어, 탑픽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제는 좀 이제 투자로 돌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있는데, 어, 제 성격상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어 포트를, 방어력이 좀 강한, 그런 섹터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하는데 이제는 좀 반도체도 그렇고 어 전기차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은 어느 정도 담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는 지금 기존에도 주도를 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주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어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약품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투자를 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그런 전략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렇다라면은 어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좀더 빠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도 어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나 기존에 말했었던 방산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 조선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벤트도 있으니까 로봇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유틸리티 아니면은 뭐 이런 방어력이 강한 섹터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되나.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다가 어 그래도 지금 이제 어, K K 자가 붙은 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튀어 오르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마성, 테마별 장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이지만, 어, 원전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원전의 기술력을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다, 알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뭐 K방산도 있을 것이고 K 음식료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있겠지만 K원전은 그 계약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요. 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주가 터진다라고 했었을 때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잘 하는 나라들은 팀 코리아도 분명히 원전 강국에 들어가고요. 뭐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미국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도 있겠지만, 어 저는 경쟁력을 K 원전이 굉장히 가, 가지고 있는 게전 어 세계가 지금 이제 탈원전 추세에서 친원전 추세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도 소형 원자력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SMR 관련해서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전으로 결국에는 대안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AI가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원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하는 회사들이 포진돼 있는 나라들은, 결국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저는 다시 한번 그,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때처럼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펼쳐질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전기차 사용량, 이런 것들도 전기량에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엘리아 뺄, 뺄 수가 없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 내에 주도권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보다는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 여지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60억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약으로 민간 원전 개발을 위해서 규제 요건을 굉장히 어, 낮춰줄 것이다. 그리고 면허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 SMR 건설 관련해 가지고 빠른 착공, 그러니까 빠르게 전력을 돌릴 수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미국 내에 있는 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면 우리나라 종목들한테도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원전 운영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일시 운영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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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중인, 어 그런 원전이 재가동이 되고, 그리고 수명 연장을 통해서 기존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을 승인한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좀 많이 리스키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원자력 말고는 다른 대안책을 찾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랑 차세대 원자로 그, 연구 개발을 협력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여기에서 힘을 써줄 것이라고, 팀 코리아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세, 그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여섯 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 2기의 수명을 35년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수주가 가능해지는 그런 모멘텀들이,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그런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스웨덴은 이제 80년 단계적 원전 폐쇄를 결정을 했었는데,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고 지금, 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스탠스를 35년 만에 변경을 벌써 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전량 중에 25%를 원전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럽에서 프랑스라던가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수주를 따낼 확률도 있겠지만 값이 싼 그리고 납품 납기 능력이 빠른 우리나라 원전을 안 선택할 이유가 없고 그 예로 체코를 예로 들고 싶고 바라카 원전도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K 원전이 충분히 어, 저는 점핑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평균의 글로벌 원전 투자 금액이 어, 2022년 그 30억 달러 부, 부근이었는데 어, 120억 120억에서 150억 달러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량 소화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2009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원전이 굉장히 거센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그때의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머지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로, 원전 발주 스케줄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미국 웨스팅 하우스가 수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2단계가 지금 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년 10월 한수원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타당성 조사 실시 중이고, 2024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본계약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수주, 원전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코인데 프랑스 EDF랑 그 한수원 2파전에서, 어, 지금 프랑스가 이기긴 했지만, 여기에서 수주업체의 추가 2기 건설도 발주할 예정으로 총 4개 수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로 결정이 선정이 됐고, 2024년 7월, 이런 수주 모멘텀, 체코랑 그리고 폴란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2033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2.5기가와트 총 2기 규모 발주를 추진 중인데, 3월에 제한 요청서를 발행을 했고, 한전 KPS가 발전소 정비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850억 원 규모 16개 발전소 정비 중인데 어, 앞으로 만약에 가동 목표로 지금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주를 다시 한번 따낸다 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5, 6호기 사업비 120억 유로 건설을 러시아 로스톰에 발주를 했는데 보안 문제로 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라면 로사톰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문은 두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는 모멘텀이 살아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체르나보다 3, 4호기 건설 추진을 2030년, 31년에 가동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한국이 2.5조 원 규모 원전 설비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실적이 아주 좋지만은 않은 원정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영업의 이익치가 높아진다라면 매출이 올라간다라면 주가는 덩달아서 반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가리아라던가 이집트, 사우디, 튀르키에 우간다, 영국, 뭐 이런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글로벌 원전 운영 건설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가동 중인 게 415억인데, 잠정 건설 계획이 344기, 그리고 15년 내에 건설 계획이 88기, 건설 중인 게 62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가 1기, 2기, 3기 이렇게만 따낸다고 하더라도 팀코리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기업단에서는 분명히 어, 매출, 이익지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덩달아서 반응을 해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그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어,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산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두산 밥캣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 관련해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본연의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돈을 잘못 버는 두산 그룹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근데 두산 퓨얼셀과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원전의 대장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연료 취급 설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이 종목만큼 많은 일을 하는 회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어,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변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겠지만, 어, 해외 수출 1호였던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도 했었고 원자력 관련 etf에서도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참 재미없게 주가가 흘러내리기만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지금 18,000원대의 가격대가 이탈을 했는데 저는 2만원 언더에서는 좀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살펴봤었을 때 어, 지금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 하단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000원 부근에서만 지켜준다 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한 22,000원까지 타겟팅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주가 추이가 21년도부터 이 안에 박스에서만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렇다 라면은 지금 현 구간 좀 많이 밀렸는데 어, 좀더 저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게 15,000원 가격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지금 한 2만원 가격대에 오면은 좀셀 하는 그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 접을하보셔도 저는 지금 원정 관련주 관련해서는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BHI라던가 혹은 일진파워라던가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어, 일진파워 한신기계 어, 이런 애노토크 종목들이 오르비테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이런 모든 종목들을 살펴보기 보다는 어, 우진이라던가 너무나 많은데 어, 바로 탑픽 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줬다가 좀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투자 포인트는 명확할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설비 정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속 이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한전 KPS는 35년 이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발전 설비 정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팀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다양한 발전 설비를 장기간 책임 정비를 했고,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고도의 전력 설비 장비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분들께서 꼭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주가 추이를 이 종목을 좀 타이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다, 그, 대왕고래, 테마로도 엮여 있습니다. 월봉을 봤었을 때, 지금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 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어, 이 종목은 지금 한 32,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잘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42,000원 가격대가 오면은 조정이 다시금 들어오는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거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이때, 바라카 원전,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도에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전적이 있는데, 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일봉상으로 좀 봤었을 때 월봉으로 보여드린 건데, 일봉상으로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적으로 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1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어, 패닉셀이 나왔었던 이때 8월 5일 이후에 대참 반등이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4,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조금은 눌림목이 들어왔지만, 지금 형 구간 조금씩 잡아가는 전략 혹은 좀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3만 9천원 내지는 4만원 가격대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어, 저는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좀더 많은 정보들을 요하고 그 좀더 명확한 투자 방향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그 아침 8시 40분에 어, 무료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팍스 톡신망에 접속을 하셔서 저와 함께 그 월요일 장 시장을 대응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랑 같이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물론 통신법 개정으로 인해서 채팅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제 인사이트 내로 준비를 많이 해서 1시간 정도 리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시장을 역행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짝의 조정은 좀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차곡차곡 어, 포트를 좀 채워가면서 10월을, 11월을 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의 구간은 분명히 11월, 12월 되면은 분명히 웃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